현미밥 지을 때 식용유 그리고 고등어 구울 때 레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혈관 다이어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두 번째는요. HDL 낮은 분은 질 좋은 HDL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근데 HDL이 이제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질 좋은 게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HDL 세 번째죠. 그 아까 LDL 중성지방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질 좋은 콜레스테롤이 바로 HDL 콜레스테롤이고요. 이 HDL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지방 그 혈관벽으로 들어가서 혈관 비만을 만드는 것을 다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보신 그런 지방질이 혈관벽에 안 끼게 하시려면 이 HDL을 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은 약물로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좋은 약들도 굉장히 많고 약물의 효과도 좋은데 이 HDL을 올린다고 나온 약들이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HDL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숨이 헉헉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 운동 이것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그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리는 좋은 식품은 없나요? 네, 사람은 진짜 누구나 편한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매일 숨이 헉헉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걸로 앉아서 먹는 거로. 예, 다행히도 어느 정도 그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 단백질 식품 가운데 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튤레인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콩 단백질 섭취한 그룹하고 섭취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해봤더니 네. 나중에 섭취가 끝난 다음에 혈액 속의 그 LDL이나 중성지방은 콩 단백질을 먹은 그룹에서 더 낮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일단 발효된 상태로 먹는 게 좋아서요. 네. 된장이나 청국장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한 음식들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발효콩에는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 청국장의 끈적끈적한 그 실 성분은 그 아미노산의 그 고분자 감마 PGA라고 하는 그 식이섬유거든요. 그것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또 나토키나에자라고 하는 그 혈전 용해 효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혈액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잘 흐르는 기름하고 생선으로 해서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식단하고 같이 콩하고 결합하시고 잡곡밥까지 하신다면 HDL 매일매일 운동 하루 정도 좀 덜 하셔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루만 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운동은 기본이죠. 예.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또 특급 청국장 레시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먼저 혈관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있어서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딸이 젊고 날씬한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왜 이런 걸까요? 이런 사람도 혈관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제가 5년 전에는 동맥경화도 있고요. 당뇨가 식전 식후에 너무 높고요. 또 콜레스테롤까지 있어서 많이 어지럼증까지 있었어요. 오늘은 저의 혈관을 날씬하게 만든 비법을 소개할게요. 제가 먹는 음식들이에요. 콜라비, 적생, 양배추, 오이, 당근, 칼라로 되어 있는 파프리카. 5년간 계속 이렇게 꾸준히 먹었어요. 3년쯤 지나니까 0.8이 미리로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검진표를 보니까 혈압이 많이 낮아졌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저렇게 혈관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은 좋아졌는데 웬일이에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이시네.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걱정이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이게 저 수치만 보시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수치지요, 보통은. 근데 사실은 이 몸 관리를 하시다 보면 원래 당뇨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혈압이 대부분 높습니다. 네. 보통 자기 나이 또래보다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혈압이 좀 높게 나오시고요. 몸 관리를 해서 혈관 다이어트를 하시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특히 염분 조절을 지금처럼 음식으로 하게 되시면 혈압이 많게는 10, 적어도 5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신 거고요. 어지러움증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없다면 지금 92에 55 정도의 혈압은 오히려 좋은 혈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혈압은 사실은 혈관병이 없으신 분들 중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물론 혈관 등이 있으신 분은 너무 낮추면 안 되지만 저 92에 55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고민은 엄청 겉보기엔 날씬하고 뭐 젊으신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매우 드문 경우인데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아마 어머님 수치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누구 한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런 가족력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이 심혈관 질환 자체가 2배 이상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고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님이 아무리 날씬하셔도 55 미만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또 음식이 콩 단백질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청국장을 활용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청국장 소스 오리고기 무침. 오! 네, 아마 어머 이렇게도 먹는구나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시중에 보시면 이렇게 오리 불고기감, 오리 살코기 이렇게 팔아요. 네. 팔아요. 예,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양파 좀 채 썰어서 준비했고 그다음 이제 대파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제가 볶아 볼게요. 네. 그래서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네. 예, 이렇게 이제 두르고. 식용유나 이렇게 기름을 조금 이제 둘러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리. 제일 처음에 오리부터 넣으시잖아요. 이거 생오리죠? 네, 오리부터 넣지 말고 혹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마늘이랑 양파를 넣어서 냄새를 네, 향기름 마늘 기름 네, 향을 이렇게 좀 내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오리 네, 고기. 오늘 청국장으로 간을 할 거라 간 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생고기 이렇게 이제 볶아 주시면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네. 기름이 쪽 빠질 거고요. 제가 여기서 고기만 건져 가지고 청국장 소스랑 무칠 거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지금 네. 옆에 옆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볶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에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에 파 조금 넣어 가지고 네. 네, 이제 향을 내서 요거를 네. 뭐 바로 뜨겁게 안 해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꺼 놓으시고 네. 제가 청국장 소스 소스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청국장 자체가 왜 열 처리, 열 가열 오래 하시면 별로 이제 좋진 않기 때문에 네. 생청국장 그대로 센 걸로 그래서 이제 세 큰술 정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간을 전혀 안 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추장도 청국장 한 큰술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간장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상큼한 맛이랑 농도 맞춰주는 약간의 단맛을 매실청을 넣었어요. 오, 매실청이 네. 꼭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기름, 네, 불포화 지방산 듬뿍,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깨,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 만드신 다음에.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이제 구워서 기름을 뺀 이제 네. 오리고기, 여기 네. 이제 넣어볼게요. 아, 바로 이제 묻혀주면 네네.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서, 이걸 이제. 네. 기름이 좀 빠지도록. 무침.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소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는 내 돈 주고 먹어라. 네, 맞아. 이 정도로 네. 굉장히 여자들 몸에 굉장히 좋다고. 좋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네. 묻혀주시면 돼요. 묻히실 때 조물락조물락. 네, 그렇죠. 네. 오른손으로 그리고 뭐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씹는 맛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금방 완성되네요. 너무 네, 약간 오리불고기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네. 볶아서 구워서 좀 이렇게 네. 기름을 빼신 네. 거. 청국장이랑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구수하거든요. 드셔보세요. 네. 저는 오리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몸 생각을 나름 많이 하거든요. 혼자 있기 쫀득쫀득한 게 예.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이 오리를 먹으면 왠지 지방이 안 쌓일 것 같고 젊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청국장이 이제 냄새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스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지혜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비법. 흡연,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함께 있는 분들 당장 약물 치료부터 하라. 고위험군은 약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물론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인자들이 많을수록 당연히 돌연사라든가 혈관 위험성의 위험 너무나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드시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으로 낮춰야 되고 이미 혈관병 있으시면 70 미만으로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약 먹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혈관병이 생겨서 내 몸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혈관 다이어트 마지막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시래요. 보시면 혈관 다이어트에도 요요가 있다.
재발을 막아라. 그래요. 요거 신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몸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 하다 보면 반드시 요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요가 나타나는 거는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단식, 절식, 유행하는 음식 따라가는 거 요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시죠? 야채, 생선, 견과류, 흐르는 기름. 요거에다가 식사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위주로. 그리고 매일매일은 좀 어렵지만 일주일에 3일, 4일이라도 헉헉하는 운동.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요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